네, 이번 시간에는 Subdivision Surface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난 시간부터 만들어왔던 의자 모델링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bdivision Surface는 여러 개의 면으로 좀더 세밀하게 나눠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블렌더 내 기본 오브젝트인 원숭이 머리 모양의 모델링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쉐이드 스무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쉐이딩이 좀 어색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모디파이어에서 이렇게 Subdivision Surface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이렇게 쉐이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더 Subdivision의 레벨을 높이게 되면은 좀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Subdivision Surface는 이런 식으로 적은 양의 폴리곤으로 만들어진 모델링을 좀더 여러 개의 면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의자 모델링의 Subdivision Surface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실제 모델링에 Subdivision Surface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Subdivision Surface의 차이를 좀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세팅을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만든 등받침에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받침을 좀 수정을 해보았는데요. 이 등받침에 이렇게 Shade Smooth를 적용하게 되면은 네, 마우스 슬래시만 눌러서 이 오브젝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쉐이딩이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Subdivision을 적용하게 되면은 쉐이딩 자체는 조금 매끄러워졌지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모양보다는 조금 더 네, 곡선이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인데요. 루프 컨트롤 R, 루프 컷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줄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께감이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양쪽 가장자리에도 루프컷을 해주게 되면은 네, 곡선보다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좀더이 두께감 있는 두께감 유지가 된 채로 모서리만 좀더 뭉툭하게 곡선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등받침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 등받침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텐데요. 잠시 수정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 등받침에도 똑같이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 볼 텐데요. 네, 쉐이드 스무스를 한 다음 눌러주면은 네, 이 등받침 같은 경우에는 거리 자체가 좁아서 티가 그렇게 많이 좀안날 수도 있는데 아까처럼 루프 컷으로 이렇게 끝과 끝을 조금 더 구분을 해주면 훨씬 더 두께감을 유지가 된채 이렇게 끝의 곡선만 부드러운 등받침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한 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자리를 나눈 다음 Subdivision을 적용한 오브젝트와 그렇지 않은 오브젝트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서 등받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엔 Subdivision Surface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앉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원점을 3D 커서로 바꿔준 다음. 네, 방금 이렇게 제가 W를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꿨는데요.
네, 박스 형태로 선택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W를 누르게 되면은 네, 클릭을 한 다음 원하는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영역만큼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저는 보통 이 올가미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버텍스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미러 모디파이를 적용하고 클리핑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앉는 부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저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R을 통해 여러 개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부분도 여러 부분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나누지 않고 Subdivision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래 형태가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Ctrl Z가 안 되네요.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루프 컷을 다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Subdivision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원래 형태가 유지된 채로 이렇게 Subdivision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 높이를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사각형인 것보다는 약간 사다리꼴로 좀 의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늘려줄까요? 리니어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이 되게끔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줄여서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를 통해 이렇게 늘려주고 빼내고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줘서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볼륨감을 주고 네, 미러 기능을 통해 지금 좌우 대칭,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가운데가 좀 방석처럼 조금 쿠션감 있게 좀 올려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양 끝에 조금 더 루프컷으로 나눠서 조금 더양 끝은 이렇게 두께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께감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고흐의 의자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Subdivision Surface와 이전 시간에 배운 Proportional Editing, 그 미러 기능을 활용하면은 보다 쉽고 곡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더 편리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적용했던 모디파이어들을 한꺼번에
어플라이 해보고 최종적으로 의자 모델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